어제는 대타로 나서서 안타를 때려냈고 오늘은 선발로 또 어김없이 안타를 때려냈습니다. 소감 먼저 들어볼게요. 일단 오늘 이제 경기를 하면서 좀 찬스가 왔을 때 좀 더 집중을 했던 게 좀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3회 만들어낸 그 2타점 적시타가 팀 분위기를 바꾸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됐다고 보이거든요. 좀 어떤 공략이 맞아 떨어졌는지 상대가 흔들리는 틈을 놓치지 않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임했는지 궁금해요. 일단 한 점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좀 적극적으로 치면서 좀 가볍게 친다고 생각했던 게 좀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아요. 네, 오늘 수비에서도 정말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. 그 2회에 문규현 코치 주재하에 잠시 팀 단체 미팅이 있었는데 그때는 좀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? 네, 일단 뭐 초반에 실점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일단 하나씩 해나가자고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런 코치님들의 이야기가 이후 경기에 집중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? 어떠십니까? 아무래도 경기를 하다 보면 좀 그런 메시지를 까먹을 때가 있긴 한데 이제 한 번 더 좀 얘기해 주시면서 다시 얘기를 해주시면 좀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한동희 선수가 5경기 연속으로 안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이제는 이 꾸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실 것 같은데 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연습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. 일단 아직까지 뭐 감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씩 좀 풀어나가려고 연습도 많이 하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 팀의 역전 분위기가 정말 대단한데 뒷심이 돋보이고 있거든요. 더그아웃에서 느끼기엔 어떻습니까? 일단 항상 지고 있어도 좀 지고 쉽게 질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좀 많이 오는 것 같고 또 전부 다 하나가 돼서 좀 파이팅도 많이 내주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좋은 결과로 저희한테 오는 것 같아요. 한동희 선수가 팀에서 분명 해줘야 하는 선수이고 또 팬분들도 많은 기대감을 갖고 계시잖아요. 그만큼 매 경기 좀 책임감이 상당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? 일단 책임감은 좀 많이 갖는 편인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잘하고 싶고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연습을 더 많이 해서 좀 시즌이 끝날 때는 분명히 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자리에 있는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정말 기분 좋은 승리를 오늘 또 홈에서 팬분들께 선물을 했습니다. 마지막으로 팬분들께도 한마디 해주시죠.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팬분들께서 많이 오셔서 응원을 해주시다 보니까 저희가 또 더 힘을 내는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많이 찾아주시고 시즌 끝까지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롯데자이언츠 한동희 선수 만나봤습니다.